자, 그래서 페이지 넘버 10 팝 퀴즈 어휘 파트 배웠던 것도 가지고 아주 간단한 문제 풀어본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단어에 이걸 보고 analysis 유추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여기에 형용사를 갖다 놨다 해놓고 또 다른 명사를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면 되겠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ctivity가 있고 activity 명사 맞죠? 여기에 그러면 active가 오겠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creation이 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creative가 들어가 오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travel과 traveler니까 동사 또는 명사겠죠. travel은 여행하다, 여행이라 뜻이 있으니까 동사나 명사인데 traveler 뭐를 옆에다 붙여놨다? 행위자를 붙여놨죠. 오케이. 그럼 visit은 방문, 방문하다니까 얘도 명사와 동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행위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spelling, or이니까 주의하라 했죠. 됐습니까? visit, visitor, 방문객, visitor, visit, 방문하다, travel, 여행하다, traveler, 여행자. 뭐 여기에는 travel, traveler 이외에도 뭐 어떤 식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냐면 tour와 그렇지, tourist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tour, tourist도 명사, 동사, 그 다음에 행위자. 행위자를 만들 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행위자 만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 동사가 있었다. 그럼 동사 뒤에다가 일반적으로 er을 붙이죠. 그렇죠? bake, baker. 빵 굽다, 빵 굽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뭐가 있냐? 조심해야 될 게 가끔씩 or 붙는 애들. doctor, visitor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뭐가 있다? 어떤 명사가 있다. 명사가 있을 때는 명사 뒤에다가 IST 이런 거 붙여서 행위자를 만들죠. violin, violinist, piano, pianist 이런 것들을 명사에다가 IST 붙여서 행위자 만드는 방법이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단어라도 와 뭐 이런 게 붙어 있어. 아 그럼 이거 아무래도 행위자인 것 같다. 뭐 요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쿡 같은 경우에는 쿠커는 행위자가 아니고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요렇게 ER 붙어서 사람 행위자가 아니고 도구 되는 것은 쿨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쿨러. 쿨러 사람이 아니고 냉장고란 뜻의 도구 명칭이죠.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다. ER 붙었다고 해서 다 행위자는 아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자, 그래서 he is going to 계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보고 계획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는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계획을 말한다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to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에 be going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 것을 통해서 그는 가고 있는 중이다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이 왔으니까 아 이거 위 부분을 완전 똑같진 않지만 뭐하고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will과 비슷하다라고 he will go he is going to go 미래 시제 표현이죠. will을 사용하는 미래 표현과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미래 표현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 했습니다. will은 어떤 약속이라든지 할 테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느낌이고요. be going to는 그것보다는 좀 더 plan 계획이라든지 future fact 미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go on a picnic은 뭐였어?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이런 뜻이죠. 피크닉 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go on a very long train trip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또는 travel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trip이나 travel 같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He is going to go on a very long train travel. He is going to go on a very long train trip.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오면 되겠다? 여행이라는 의미. 자, train trip, train travel 한번 보겠어요.
기차 여행. 그래서 지금 그는 매우 긴 기차 여행을 갈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ride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He is going to go on a very long train ride. Train ride 한번 보겠어요? Train ride. 기차 타답니까? Ride a train은요. 그렇죠. 기차를 이용해서 어딘가 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명사적인 표현이죠. Ride가 타다란 동사적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탑승, 타기, train ride 하면 기차 타기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녀석을 봐야 되겠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our bikes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장 유력한 건 이 세 개 중에서 ride겠죠. Let's ride our bikes in the park. 그래서 뭐하기 표현이에요 이거? 그렇죠. 뭐하기? 네, 계획입니까 이게? 제안하기죠. 우리 같이 뭐뭐 하자. Let's 뒤에 동사 원형 있어. Let's ride. 우리 다 같이 타자. Our bikes. Where? In the park. 공원에서 자전거 타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ride겠네요. He's going to. 그러면 1번 첫 번째 문장. He's going to go on a very long train ride. 기차 타고 어디 오랫동안 갈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는 기차 타고 어딘가 매우 오랫동안 갈 계획입니다 가 뭐라고요? Very long train ride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영영풀이. 자, 영영풀이는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 다 만들어 놨고 참 한번 볼까요? 강제로 안 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몰랐다고요? 어떻게 모르죠? 오케이. 뭐 저렇게 얘기하면 참 할 말이 없네요. 학습 기록 없고 기록 없고 기록 없고 민철이 17%밖에 안 했네요. 세빈 15%. 단어 영역 아무도 안 했네요. 그렇죠? 그냥 선생님이 뭐 해라 해라 말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시험 치고 언제까지 제출. 저 뒤에 보니까 막 불규칙 동사 안 했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고. 그렇죠? 일과 단어도 아직 시험 안 친 사람도 있고. 좀 강제성을 좀 띄워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영역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라. 자, 그럼 첫 번째,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돼 있어요.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할 게 있죠? 그쵸? 맞잖아요.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답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겠어요? 그쵸? bakery의 뜻은 빵집이죠. 그럼 얘의 답이 왜? 자, 이거 딱 봐도 선생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최근에 배운 어떤 그래머 타파에서 배운 어떤 문법이죠. 그렇죠? 이거 뭔데요, 이거? 그렇죠? 그걸 보고 학교에서도 네 가지라고는 안 하죠.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와우, 그렇죠. Two infinitives라 하죠. 그렇죠? 좀 더 친근한 말로 two 부정사죠. 그럼 이거 네 가지 뜻 중에서 뭘까요? 라는 얘기를 이제 중학생이니까 안 할 겁니다. 명형부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명형부 해보자 라고 얘기할 겁니다. 명형부가 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명형부 해보면 뭐예요? 명형부 다 해요?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명사적일까요? 형용사적일까요? 부사적일까요? 그렇죠. 천재 모드군요. 찍었는데. 잘 찍었네. 자, place의 뜻이 장소죠. 장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장소는 장소, 정장소라는 뜻의 place는 명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시덩어리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다?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하기 위한 place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to 부정사 형사적법을 하고 있었으니까 명형부 하자라는 얘기는 이거는 to 부정사는 네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얘는 1번 뜻일 때 명사 적용법입니다.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적용법은 세 번째 뜻일 때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세 번째 뜻이 뭐였더라? 뭐뭐 하기 위해?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이죠.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하기 위한 place란 얘기죠. 부사적용법은 2번하고 4번 뜻일 때 부사적용법이 있습니다. 2번 뜻이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교재에 자꾸 목적이라 했는데 내가 목적 지우고 의도라고 하자 그랬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일 때 부사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 뭐뭐 해서 왜 기쁘니 너를 만나서 기쁘다. 됐습니까? 이게 그동안 여러분한테 초등학교 때 야 투 뒤에 하다시 나오면 내가 했던 외우고 있으라 했고요. 이제 써먹는 겁니다. 밑밥 깔아놨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하기 위한 place를 bakery 됐습니까? 굽고 팔기 위한 장소란 말이죠. 빵과 케이크를 됐습니까? 보통 이런 형태는 우리가 그래머타파에서 배운 규칙에 의하면 틀린 표현이긴 하죠. 케이크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웠었어요. 하지만 실제 회화 대화에서는 이렇게 cakes, a cake 이런 표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A very large house, especially the official house of a king or queen.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모를 만한 단어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Official 뭘까? Official 공식적인, 공적인. 뭐 오피셜 보면 여러분들 뭐 오피스라든지 오피서라든지 뭐 2002년 월드컵 공식 공인공 할 때 Official Ball of the 2002 월드컵 공인된, 공식적인 이런 뜻입니다. 공인된, 누구나 인정하는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Especially의 뜻은 특히란 뜻이죠. 이 안에 잘 보면 스페셜이 보일 거예요. Especially 안에 잘 들여다보면 스페셜이 보입니까? 보이죠. Special의 뜻은 특별한, Especially, 특히, 부사입니다. 자, 근데 뭐 단어 이렇게 널려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킹하고 퀸이 눈에 띄겠죠. 그렇죠. 하우스도 눈에 띄고요. 그러면 답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은 뭐겠다? 팰리스죠. 플레이스하고는 다르다 해서 플레이스는 장소란 뜻이라 했고요. 팰리스의 뜻은 궁전이었죠. 자, 그럼 이게 영영풀이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 A very large house. 일단 매우 큰 집이죠. Especially, 특히 the official house. 뭐다? 특히 공식적인 집이다. 누구의? 그렇죠. 킹과 퀸, of a king and queen. 왕과 여왕의 공식적인 집을 보고 궁전, palace라 하죠. 이외에도 나머지 영영풀이들 쭉 있으니까 학습하세요. 오케이. 자, 영영풀이를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거 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영풀이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영영풀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다 할 수 있게 자료 만들어 놨으니까 학습하세요. 자, 계속해서 대화 파트의 팝 퀴즈입니다. 페이지 넘버 12, 12쪽에 우리가 계획 말하기 하고 길 묻고 답하게 했는데요. 1번 다음 대화의 밑줄 부분 밑줄 띈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좀 고쳐달라. A하고 B가 뭐라 그런지 봐야 되겠죠. Amy, what is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장난치나. What are you going to do?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만났던 뭐가 보인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뭐 묻기? 계획 묻기죠. When에 대한 대답을 뒤에 덧붙여놨습니다. When, this weekend에.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 그래서 I'm going to, 자, be going to가 계획 말하기가 되려면 be going to 뒤에는 동사에 go to the amusement park. 나는 뭐 할 계획이다. amusement park가 뭐예요? 놀이공원이죠. amusement라는 단어의 뜻은 놀라움,
경이로움이라는 명사입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공원인 모양이죠. Amusement가 가득한 공원인가 봐요.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go. 갈 계획이야.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s. 오케이. 그 다음 계속 팝 퀴즈는 쉬운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수업을 안 했네요. 그러면 오늘 숙제가 될 예정이고요. 자, 길묻고 답하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니까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길묻고 답하기 밑에 거 보기 전에 이미 알, 내가 여러분들이 알,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라는 거. 그래서 식당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럼 그 식당 어딨니? 라는 표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식당 어딨니? Where is the restaurant?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피곤하시답니다. 됐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위치 묻고 답하기겠죠. A가 Where is the restaurant? 라고 했더니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left right 할까요? 아, right 할까요? left 하든지 뭐 아니면 right 하든지 right where at the corner 한 다음에 it will be on your right 할까요? 됐습니까? 이런 거 봤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요거 대신에 조금 다른 거 배울 겁니다. 이 자리에 식당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겠지만. 자,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방법. 그렇죠? 그래서 길 찾는 방법이 궁금하니까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the restaurant? 이런 표현. How can I get to the restaurant? 이런 표현 새롭게 배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어떻게 중에서 2번 뜻, 어떻게란 뜻에 그 다음에 내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Can I get to?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Get to. 이걸 섞어서 How can I get to? 다음에 장소, 명사가 이렇게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아 미안. 초등학교 때 했던 거 해갖고 졸리죠. 자, 길을 물어볼 땐 How can I get to? 다음에 어떤 장소 명사가 이렇게 오면 된다. To랑 합쳐져서 이렇게 합쳐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형성하겠죠. How can I get where to the restauran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마치 지금 설명이 이 표현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외에도 뭐 이렇게 길 물어볼 때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뭐 책에 다 있는 건데요. 네, 뭐요? 예, 뭐 너무 복사기처럼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Is there a Is there a bookstore near here? 이것도 길 묻는 표현이죠. Is there? 뭐 묻기? 존재 묻는 거죠. 존재. 그래서 여기까지 뜻이 서점이 있냐? Where? 이 근처에. 이것도 길 묻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 can I get to?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자, how can I get to의 뜻은 이 장소에 the restaurant에 그 식당에 어떻게 하면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대답은 go straight to blocks at the corner and turn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left at the corner. It will be on your right. 이런 표현들이 따라 보여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 표현 더하기 부분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Can you tell me 까지 할게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이런 표현.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살살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썼어. 그럼 뭐 쓸래 옆에다가? Talk 할래요? Talk,
say, speak, tell, mention 이런 것도 있죠. 자, 말하다 표현이 너무 많아요, 영어에. 그렇죠? 그러면 talk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 Let's talk about it 이런 거. Let's talk about it. Please talk with me. 됐습니까? 지금 뭐 토크는 뭐 좋아한다? 전치사를 좋아한다. Let's talk about the problem. 우리 그 문제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자. 네? Let's talk with me. 나랑 대화 좀 합시다.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Let's talk with me. 갑자기 무섭죠? 토크는 그냥 안 쓰이고요. 전치사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y는 뭐 좋아하냐? say는 say hello, say hi, say goodbye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say가 특히 좋아하는 건 say that 플러스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He said that I was very kind. He said, say 대신에 said 쓰면 시제를 과거로 표현한 거죠. He said that I was very kind.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대 뒤에 완벽한 문장. 그러면 이 대신 뭐 하는 대시 된 거예요? 겉 만드는 대시죠. He said that I was very kind. 그가 말했었다. That I was very kind. 내가 매우 친절했었다고. He said that I was very kind. 요런 식으로 쓰는 거 좋아하고요. 누가 뭐뭐 했었다라 는 것을 말하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speak는 어떻게 쓰는 거 좋아하냐? Can you speak? 그렇죠. Can you speak? 잘 안 들려. Can you speak louder? 됐습니까? Can you speak Korean?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한다고요. Can you speak louder? 잘 안 들려.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Korean? 요렇게 쓰는 말하다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 채빈이가 혼자 쭝얼쭝얼 내가 뭐 물어봤는데 쭝얼쭝얼쭝얼 하고 잘 안 들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Louder. 오케이. Can you speak louder? 우리 비교급 할 때 배웠던 거 loud, louder. 큰 소리, loud, 더 큰 소리, louder. 그렇게 쓰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tell A, B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해요. 아, 누가 말하려면 여기다 넣어야 되고요. A가 B에게 말하라 그러면 A, tell B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tell A, B 하면 무슨 뜻이 되냐? A에게 B를 말하다. Can you tell me the truth? Can you tell me the truth? 너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니? 요렇게 쓰는 말하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tell이 사용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에 tell A, B 썼기 때문에 A에게 B를 말하다. 너는 말해줄 수 있겠냐? 누구에게? A에게? 나에게? 무엇을? B를? B 자리 How to get to the theater? 그 극장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How to get to the theater? 그 극장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반갑죠? 됐습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쳐서 나중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의문사라 그러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이러면서 따로 다룰 거예요. How to make pizza 한 뭘까요? How to make pizza. 어떻게 피자를 그 문장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문장은 아니죠. How to make pizza. 자, How to get to the theater가 무슨 뜻인지 보세요. How to get to the theater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또는 극장에 가는 방법. 됐습니까? 길은 아니고요. 방법.
극장에 가는 방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 우리말 뜻에 지금 몇 가지 단어의 뜻이 빠져있어요. 미의 뜻도 없고요. 유의 뜻도 없어요. 너는 나에게 극장에 가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나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how to make pizza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when to go to school은 뭘까요? 이것도 의문사 플러스 to do죠. When to go to school은 뭘까요? When 의문사 플러스 to do 하고 있다. 그렇죠. 학교 언제 갈지겠죠. 그렇죠. 그럼 how to go to school은? 그렇죠. 학교에 가는 방법. 그렇죠. What to make는? What to make? 그렇죠. 무엇을 만들지 이 뜻이죠. 무엇을 만들지? What to make?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잘하네요. 그렇죠. 머리를 지금 쓰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만 만지고 있고요. 그렇죠. 어쩌라고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참여하시라고요. 극장에 도착하다. Get to the theater. 오케이. 그래서 극장에 도착하는 방법. How to get to the theater. 그러니까 극장에 가는 방법 안만 길어봤자 너 나에게 그거 좀 얘기해 줄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지.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됐습니까? 자, 요 표현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익혀놔야 돼. 좀 이따가 내가 어디다 밑줄 꺼놓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게 할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Can you tell me? 저 요 표현 많이 통째로 많이 쓰이니까 요 표현 잘 알아두세요. Can you tell me? 자, can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추측이야? 요청이죠. 요청 몇 종 세트? 4종이죠.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다 했던 거죠. 됐습니까? Would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새로운 표현은 how to 뒤에 동사원형 쓰는 거 배웠습니다.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How to 동사원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보이냐. 반갑죠? 그렇죠. 두 번째에서 반가운 건 누가 반가워요? 아, looking이 반갑나요? 예. Look for. Be look for. 그런 것도 있나요? Be look for. 이런 것도 있나요? Look이 동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 Be look for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시와 be 동사를 동시에 쓰는 건가요? Look for죠. Look for. Look for의 뜻이 뭐였어요? 뭐뭐를 찾다. 여기 있네야. 어디 있지야. 됐습니까? I'm looking for. 나는 어디 있지 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무엇이 어디 있지 하는 중이다. 극장.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극장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나 극장 찾아다니는 중이에요. I'm looking for the theater. Is there any theater near here? 이런 말 뒤에 덧붙일 수 있겠죠. 어떤 극장이 있습니까? 존재 묻고 있죠. Is there any theater? Is there any theater? 이 근처에? Near here. I'm looking for a theater. Looking for the theater. Is there any theater near here? 이런 말로 그 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장소. 저는 박물관 찾는 중입니다. I'm looking for the museum. 하면 되겠죠. 전 도서관 찾는 중이에요. I'm looking for the libra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은 있어요. 은행 건너편에. 뭐 이런 것도 배웠죠? 네. 자, 그 다음에 길 묻는 세 번째 표현. 자, 나오고 있네. 존재 묻고 있죠. Is there a theater? 극장이 있나요? Is there a theater? 근처에? Nearby. 됐습니까? Nearby. 두 단어로 뭐랑 같다? Near here. Near here는 띄어서 써야 되겠죠. Nearby, near here. Is there a theater? 극장 있습니까? Nearby, near here.
자, 그래서 길묵기 세 가지 표현 마음속으로 완전히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왜? 요렇게 할 거니까. 됐습니까? 요렇게만 보여주고 말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 복습의 목표죠. Is there a theater? Is there a theater nearby? Okay. 그 다음에 I am looking for the theater.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복습하셔야 되겠죠.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그 다음에 요 동어리 좀 길죠? How to get to the theater? How to get to the theater? Can you tell me 하고 How to get to the theater 합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길 알려주기. 길 묻기 말고 길 알려주기입니다. Keep going to the end. Keep going. Keep going. Keep 뒤에 ing가 오면 뭐뭐하 뭐뭐하는 중인을 계속하라는 얘기겠죠? 뭐뭐하 는 것을 계속하라는 얘기죠. Keep going. 계속하라는 표현입니다. Keep going. 계속 가라. Keep dozing. 계속 졸아라 이 뜻이죠. Keep dozing. Keep은 뭐 지키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골키퍼. 키퍼가 뭐 하는 사람이야? 지키는 사람이죠. 막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 Keep going. Keep 뒤에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 그래서 keep은 누구 같냐? keep은 누구 같게 맡을 것 같아? want 같을 것 같아? like 같을 것 같아? enjoy 같을 것 같아? 누구 같을 것 같아? keep은. 그렇죠. 놓치셨네요. 예. keep. 계속해라. 끝까지 가. 는 것을 계속해라 이 뜻입니다. 갔다 오세요. Keep going to the end. 끝까지 계속 가세요. 아, 열쇠 열쇠. Keep going to the end. 끝까지 계속 가세요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끝까지 계속 가세요 라는 표현이 뭐다? 끝까지 계속 가세요 라는 표현이 뭐다? Keep going to the en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영어 공부 좀 해라. Keep studying English 하면 되겠죠. 영어 공부하다를 영어 공부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Keep 영어에게로 공부합니까? Keep studying English 하면 되겠죠. Okay, 자전거 타다. Keep riding. 그럼 자전거 계속 차라. Keep riding a bike. Keep riding a bike 하면 되겠죠. 그 ing 넣어서 해야 된다니까? 하다시에다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건 만들어야 된다니까? Keep studying English라 했잖아. 그래서 영어 공부 계속 하라는 표현은 Keep studying English, keep writing about, keep going to the end. 됐습니까? 자, 반갑죠? 뭐가 반가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라고 물어봤더니 The theater is across from the park.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요렇게 묻고 요렇게 답했다면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이랬다. 그렇다면 이 is은 뭐 대신 왔다? The theater 대신 왔겠죠. The theater is across from the park. 극장은 공원 건너편에 있어요. You can't miss it. 의 뜻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뭐 할 리가 없다. 그것을 놓칠 리가 없다. 됐습니까? Miss the bus. 뭐야? Miss the bus. 버스를 놓치다. 이게 이 말이겠죠. Miss, 놓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Miss는. 지금은 여기에, 그렇죠. 놓치다. 라는 뜻도 있고.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리워하다. 실수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놓치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놓칠 리가 없어 이건데 아 못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You can't mis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있다. 그것은 있다. It is. 공원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park. 그 다음에 이 표현 You can't miss it 이라는 거 넌 그걸 놓칠 리가 없어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서 끝까지 가다. 끝까지 가다. Going 끝까지 가다. Go to the end. 끝까지 가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Keep going to the en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소리내서 읽고 옆에 실제 대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극장까지 가는 방법을 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은 뭐다?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제발 복습할 때 소리내서 좀 읽으세요.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뭐라고요?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Okay, 저는 그 극장을 찾는 중입니다. I'm looking for the theater. I'm looking for the theater. Okay, 그 다음에 극장이 있습니까? 이 근처에? Is there a theater nearby? 끝까지 계속 가세요. Keep going to the end. 그것은 공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It's across from the park. 놓칠 리가 없어요. Okay, 그럼 실제 대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Visitor center가 뭘까요? 됐습니까? 방문객들이 뭔가 여러가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겠죠. 방문객 센터 정확히.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자, how can I get to the? How can I get to the? 이거 가장 중요한 표현. 어떻게 하면 제가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됐습니까? Go straight one block. 한 블럭 직진하라죠. And then turn left. 예, 오세요 그냥. It'll be. 아, 참 손 많이 간다.